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진솔성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해운재근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과 어촌의 경제 활력제고, 그리고 스마트화로 혁신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의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모든 어촌이 다 그렇다시피 너무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진짜 절실히 필요한데 젊은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나이 드신 분만 계속 남게 되니까. 어촌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안과 어촌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식업이 실제로 노동 중심에 외국인 중심에 한국인이 꺼려하는 극한 직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우량종자의 선별부터 생산, 수락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이른바 아쿠아팜 4.0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해양산업이라는 분야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이제 종사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자칫하면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능 선박 상용화의 기반인 건조와 운용 관련 핵심 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혁신 성장하는 변화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도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